퍼플렉시티 대 서치 GPT, 요새 최신 새로 나온 GPT의 검색 기능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배우는 거 물론 맞긴 합니다. 근데 배우는 것보다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게 배우고 바로 써먹을 만한 내용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I를 써먹자. 궁극적인 목표 오늘은 이렇습니다. 과연 검색 어떤 걸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아쉽게도 한국인 입장에서 네이버가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또 어떤 기술이 가장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플렉시티하고 서치 GPT한테 오늘은 둘 다 물어볼 겁니다. 출처 명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뢰성.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뢰성은 어디가 더 좋을지, 과연 퍼플렉시티가 좋을지, 서치 GPT가 좋을지 물어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어요. 퍼플렉시티 너랑 서치 GPT랑 출처 명시하는 측면에서 어디가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퍼플렉시티는 본인한테 9점을 줬고요. 서치 GPT는 8점을 줬습니다. 저는 제 생각만 갖고 얘기 안 드리고요. 이 퍼플렉시티와 서치 GPT 둘 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서 얘기를 답변할 텐데요. 퍼플렉시티는 9점, 서치 GPT는 8점을 줬는데요. 과연 서치 GPT는 몇 점을 줬을까요? 서치 GPT도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가 9점,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신뢰를 준다라고 9점을 줬고요. 서치 GPT 본인한테는 7점을 줬어요. 얘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서치 GPT가 출처 명시에 있어서 퍼플렉시티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예, 출처를 명시하는 신뢰성을 주기 위한 거는 퍼플렉시티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시간 웹검색은 누가 더 잘하나? 요것도 한번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과연 퍼플렉시티는요, 본인한테는 9점을 줬습니다.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웹을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소스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제공을 하고 있대요. 이거 재밌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학술지, 업계, 보고서, 뉴스 기사 다양한 출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는 또 서치 GPT한테는 약간 8점을 줬네요. 조금 제한이 있대요.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내 블로그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대요. 그럼 과연 이 상태에서 서치 GPT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서치 GPT는요, 퍼플렉시티한테 6점을 줘버려요. 이번에 6점을 주고 본인 서치 GPT한테는 9점을 줘서 최신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는 서치 GPT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웹검색을 최적화돼서 되고 있지만 블로그라든지 국내에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는 상대적으로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치GPT가 좀 더 좋다라고 제가 점수를 주는 이유는 국내 블로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는 해외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조금 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이번에는 서치GPT를 좀 더 높게 보고요. 데이터 분석 측면으로도 한번 볼게요.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퍼플렉시티는 또 본인한테 9점을 줬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물론 퍼플렉시티가 좀 더 단순화되어 있어서 빠른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단 퍼플렉시티가 서치GPT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이 또 있대요. 최신 웹검색이라든지 다 좋긴 하지만 근데 멀티 모달 능력에서 분석 능력에서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일단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얘기했고 계속 얘는 9점 8점만 주고 있어요. 서치GPT도 한번 들어볼게요. 서치GPT는 퍼플렉시티한테 6점을 줬어요. 데이터 요약에는 강하지만 분석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7.5점을 줬습니다. 간단한 분석과 맥락에서 우위를 보이나 전문 분석 도구 대비 심화된 분석은 어렵다라고 조금 겸손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서치GPT가 자, 이번에 확장성 측면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떤 검색을 쓰는 게 더 확장성이 가능하냐, 이렇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퍼플렉시티는요,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갖고 있고 다국어 지원 현지화 또 B2B 이거는 저는 완전 생각을 좀 반대로 갖고 있는데요. 서치GPT가 퍼플렉시티는 초지일관 계속 9점 8점으로 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계속 평가를 자기 스스로를 하고 있어요. 서치GPT는 클라우드 기반 설계가 되어 여기에 뭐 어려운 얘기들은 있지만 유료 모델이라서 유료 사용자가 약간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져 있긴 하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서치GPT는 이제 퍼플렉시티는 6.5점을 줬고 서치GPT는 8.5점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간단한 확장은 적합하지만 퍼플렉시티가 고급 기능이나 대규모 확장에는 제한적으로 좀 있을 거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서치GPT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라든지 확장 기능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준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한 거를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플렉시티는요,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감이 높은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할 수 있어요. 퍼플렉시티는 GPT를 쓰겠다, 클로드를 쓰겠다, 내가 AI 다른 모델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답변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멀티모달 검색 지원, 쉽게 말하면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거고, 조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성이 있어요. 조금 단순한 대신에 검색 관련된 걸로는 저는 퍼플렉시티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단점은요, 창의적 컨텐츠가 약해요. 뭔가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대화를 심화적으로 하거나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엔 좀 약하고요. 자연스럽게 대화하기에는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연달아서 나왔을 땐요. 그리고 확장성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어플이라든지 이런 데다 갖다 쓰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서치 GPT는요, 장점은요, 확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API라는 건 뭐냐면 서치 GPT라든지 GPT를 통해서 뭔가 받아낸 결과물로 다양한 곳에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극히 제한된 검색 영역이 아니라 넓은 영역에서는 서치 GPT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뛰어나지만 얘가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걸 PPT 파일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다양한 범용성이 좀 더 갖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언어 처리, 대화형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대화에는 얘가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용자의 히스토리, 어떻게 검색했었는지, 선호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치 GPT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20, 예, 물론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출처 명시가 상대적으로 검색해보면 조금 조그맣게 나와져 있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낮은 출처 검색에 대한 신뢰성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은 기능이 있다 보면 사실은 여기서 뭘 써야 될지 오히려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요약할게요. 퍼플렉시티는 학술 연구를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을 때, 또 자격사분들, 변호사분들, 또 뭐 회계사분들, 세무사분들 이런 분들은 판례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팩트 기반으로 할 때는 퍼플렉시티를 쓰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서치GPT는 마케팅이나 광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IT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창작을 하면서 쉽게 꺼낼 때, 물론 여기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단점까지 뚜렷하게 구분하게끔 질문을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파트에서 트렌드 멀티미디어를 조금 더 지향하시는 분들은 서치GPT를 쓰시고, 팩트 기반은 퍼플렉시티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제 AI도 나에게 맞는 걸 써보자 라는 컨텐츠로 진행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